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들 텐데요.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 툴을 활용해서, 즉 각각 각종 도형들을 활용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 활용하셔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변형 도구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변형 도구는 크기, 회전, 뒤집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인 오브젝트는 한쪽만 그리시고요. 대칭 축을 지정해서 카피, 복사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이용해 가지고요. 오브젝트들을 결합해서 합치거나 빼거나 분리해서 원하는 상태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순서를 보시면은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너구리 오브젝트, 너구리 얼굴 모양을 만들고요. 몸통 꼬리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단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니트는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하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작업 도큐멘트가 열렸는데요. 이때 컨트롤 R을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좌측에 눈금자가 표시되게 하시고요. 이 눈금자로부터 가이드, 안내선을 꺼내서 화면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 수직, 수평에 안내선 배치하시고요. 실제 시험지에서도 이 눈금자와 함께 캡처되어 있는 출력 형태가 나올 거예요. 시험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그어서 표시해 주시고 위치, 크기 설정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 경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장은요, 내 PC 문서에서 하실 거예요. 내 PC 클릭하시고 문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GTQ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새 폴더 클릭해서 폴더 이름을 GTQ라고 하십시오.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답안을 전송할 때 이 경로에 저장된 정답 파일이 감독 PC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류가 나니까요. 연습하실 때부터 이 경로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순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번호는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 대화 상자가 뜨겠습니다.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버전이 차이가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또는 시험장에서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항목은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구리 얼굴 모양의 왼쪽 형태를 그린 후에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복사한 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형태를 이제 제작을 할 텐데요. 펜 툴을 선택해서 왼쪽 얼굴 형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보였을 때 먼저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별표 모양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X자로 보이는 부분은요,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캡슬락을 다시 눌러서 꺼주시고요. 자, 펜 옆에는 다양한 모양들이 힌트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처음 패스를 그릴 때는 펜 옆에 별표가 나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드래그 해 줍니다. 그리고 곡선을 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 핸들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펜툴 사용할 때이 부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작업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가져가고요. 펜 모양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한쪽 핸들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부분 그리실 거고요. 자,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펜툴은요, 이 열린 패스 끝과 끝을 자꾸만 필 컬러로 연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이 형태로 연결해서 그릴 텐데 어때요? 이 아래쪽 핸들로 인해서 패스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이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가 불필요한 패스가 이렇게 꼬여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네. 자,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드래그할 때 곡선의 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핸들은 이렇게 시소타는 것처럼 양옆으로 생겨 있는 이두 개를 말합니다. 이 핸들의 끝을 방향점이라고 하고요. 이 선을 방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은요, 곡선 그릴 때이 핸들의 수직, 수평, 사선, 그러니까 45도, 그리고 수직 상태를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수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휘어 있는 상태 미리 보이시죠?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 자, 한쪽 핸들 사라졌죠? 그리고 위쪽 시작한 점에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클릭하고 나시면요, 이때는 이제 닫힌 패스, 완료된 패스가 된 거예요. 처음 점과 끝점이 만나서 클로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생성이 되면서 새로운 패스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귀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는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휘어 있는 부분은요,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점 있죠? 이 방향점을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별도로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방법도 익혀두시고요. 자, 이게 색상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모양에는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귀 형태에는 스트로크 none으로 할 거고요. 필 컬러는요. 색상 설정은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의 얼굴과 귀 형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눈의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눈 형태는요, 여러분 지금 회전이 되어 있지만 눈 모양은 타원 도구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컨트롤 눌러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요, 도구 패널 꾹 눌렀을 때 오른쪽 수직 막대 클릭해서 꺼내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9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Y,
휠 컬러 Y30을 설정하고 스트로크는 투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요. 그려진 타원의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설정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타원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축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이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하면요. 두 가지를 만족합니다.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될 거고요. 스케일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유니폼 80%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휠 컬러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기왕에 현재 작업 도큐멘트에 색상이 지정된 오브젝트가 있다면 아이드로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로 클릭해 주시면 색상 입력이 쉽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타원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너구리 얼굴에 눈의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타원 형태를 선택해서요. 자, 배치하신 후에 아래쪽으로 화면과 같이 이동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눈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예, 눈동자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휠 컬러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타원을 안쪽에 겹치도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휠 컬러 K100 검정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요.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그려진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누르시고요. 이제 리플렉트 툴로 어때요? 세로를 축으로 해서 오른쪽에 하나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세로 안내선 또는 앵커 포인트에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지정하시고요.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사 대칭하는 방향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미리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가운데 두 개의 오브젝트 있죠? 선택을 하십시오. 맨 뒤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할 텐데 합치기를 했는데 왜 선이 계속 있나요?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컨트롤 Y를 해서 보면은요. 약간의 이렇게 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해결하는 방법. 이 점들을 선택해서요. 에버리지를 클릭하겠습니다. 버티컬에 정렬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틈이 있는 부분이 어때요? 한 점에서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했더니 어때요? 경계 부분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에 정렬되어 있는 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맞춰줄 때 에버리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쳐지는 오브젝트는 충분히 겹쳐지도록 여유 있게 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합쳐지면서 어때요? 어레인지가 흔들렸죠? 네, 샌드 투 백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그려지는 타원의 중심점이 수직의 안내선에 정렬이 되겠습니다. 22, 14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휠 컬러는요. Y3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케일 크기 조정할 땐 유니폼으로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하죠.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조정이 되는 걸 종횡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Non Uniform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Non Uniform은 horizontal, 가로 폭하고요. Vertical, 세로 높이를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프리뷰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시죠? 자, horizontal, 가로 폭만 절반, 50%로 줄일 거고요. Vertical은 그대로 100%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카피 눌러주게 되면 중앙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CMY 각각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 형태하고요. 스마일하는 입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립스 툴로요. 코의 위치에 자, 타원형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K100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도 타원을 그릴 텐데요. 자, 입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릴 겁니다. 중앙에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만 설정을 해 주십시오. 스트로크 컬러는 K100을 설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남기고자 하는 선만 잘라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원을 그리게 되면은요. 이 원에는요. 앵커 포인트가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원 그리고 열린 패스 만들 때 특정 고정점에 클릭해서 딜리트를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점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특정 위치를 잘라주고자 할 때는 이때는 시저스 툴, 가위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의 특정 영역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우 고정점 약간 하단 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네, 클릭하시고요. 자, 오른쪽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패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지금 고정점 그 다음에 핸들이 보이는 패스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래서 상단 패스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고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마일하고 있는 입 모양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나머지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와 귀 사이에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작업을 할 텐데요. 자,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로 먼저 그려볼게요. 자, 클릭하고요. 클릭. 직선형일 땐 여러분 클릭,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열린 패스 상태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12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끝부분이 어때요? 뚝 잘려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캡에서 열린 패스 끝점에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기본이 버트 캡입니다. 라운드 캡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캡을 지정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12포인트 두께의 절반, 즉 6포인트만큼이 끝부분이 둥그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모양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꺾어지는 모서리 바깥쪽의 모양을 규정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마이트 조인입니다. 직각으로 꺾여지죠. 뾰족하죠. 자, 이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게요. 라운드 조인. 자, 꺾어지는 모서리 바깥쪽. 부드럽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더불어 세 번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벨 조인 해가지고 경사지게 한번 깎입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조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부분이 선의 속성으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면 칼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의 속성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앙에 위쪽 중앙에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위로 이동해서 모양을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얼굴 부분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몸통과 꼬리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팔의 모양을 그린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 9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색상은 구별되는 의미의 색상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나중에 점선을 그려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엘립스 툴 클릭했을 때 크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이 그려지기 전에 이 대화 상자에는 이 크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화 상자의 내용을 보시고 OK를 눌러서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클립보드에 기억을 시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은 드래그 하시고요. 방향을 전환하실 땐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 시켜서 펜입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해서 핸들 한쪽을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충분히 원과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눌러서 여러분 고정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편집을 할 텐데요. 자, 좀 전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놨잖아요. 컨트롤 F를 눌러주면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Paste in Front입니다. 자, 동일한 위치에 복제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붙여넣기 된 하단 정원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열린 패스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 부여할 거고요. 필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겁니다. 스트로크는 K100을 설정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여기에 규칙적인 점선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시고요. 점선 간격이 대시입니다. 2를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갭 설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간격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너구리 몸통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팔 형태를 선택해서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세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위스는 30, 하이트는 29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고정점 있죠? 예, 고정점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화면과 같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줄 때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한번 눌러서 그냥 누를 때보다는 10배수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곡선 패스 핸들의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화면과 같이 변형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발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위스는 15, 하이트는 19mm를 입력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설정합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하게 위치 조정을 하실 땐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 이제 발바닥 형태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릴 텐데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타원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75%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타원을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앵글을 35로 입력하고요. 자, 배치하겠습니다. 방향키 활용하셔서 위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 상태를 만들 겁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Shift 눌러서 이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적 해제가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여러 개를 클릭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여기선 더 빠르겠죠? 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세로 안내선에 마우스 위치시키시고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 지점이 축이 돼서 자, 버티컬로 카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1번 문제에서는 이 좌우 대칭형에 대한 설정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 방법 충분히 잘 익혀두시고요. 자, 이제 어레인지가 필요한 오브젝트들 있죠. 네, 자, 어레인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우선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맞춰지겠죠? 네. 자, 이제 이 턱 부분에 턱 받침 모양 있죠? 네, 이 장식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도구로 쉬프트 누르면서 면 부분 클릭하시면 다중 선택 되겠습니다.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맞춰주십시오. 가로상의 중앙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 설정해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줄 겁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에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된 복사본. 축소 확대하면 스케일 툴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케일 툴로 조정하는 것과 이동 거리를 입력해서 복사본을 만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자,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퀵 액션스 보시면 옵셋 패스 버튼 있을 거예요. 자, 클릭을 해줍니다. 옵셋은 이동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양수일 땐 바깥쪽으로 확장이 될 거고요. 음수 값을 입력했을 땐 안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카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동된 만큼의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휠 컬러 넣어놓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을 설정하겠습니다. 화이트 지정하실 때는요, 컬러 패널 하단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흰색 부분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 그리고 점선 지정하겠습니다.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대시 간격은 3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가 보여지는 이 선의 길이가 대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지 않아도요, 갭은 동일한 간격으로 이 틈이 생깁니다. 자, 그런 다음 어때요? 얼굴 형태 뒤로 배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어레인지, 샌드 백워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선택 도구로요,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하단에 어레인지 서로 배열이, 그러니까 이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nd to Bac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디바이드를 통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27을, 하이트는 12mm를 입력해서 그리겠습니다. 휠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시고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너구리 꼬리 부분에 면을 분할해서 색깔을 채워줄 텐데요. 이때 타원 형태를 그려서 또 배치를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역할을 해주는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휠 컬러는 넌을 지정을 해주셔야 선의 역할만 하겠죠. 네. 자, 배치해보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해줬습니다. 자, 이 나중에 그려진 선만 있는 타원 형태에서 자, 열린 패스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왼쪽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부분적인 선택이 가능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이 열린 패스로 바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자, 간격에 맞춰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 상태에서 Alt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할 겁니다. 반듯하게 이동되라 무슨 키 같이 눌러주나요? 네, Shift입니다. 처음부터 Shift 눌렀을 때는 선택적 해제가 돼서 선택이 자꾸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에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진행 방향으로 드래그 할때 Shift도 나중에 같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겁니다. 이 순서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손을 먼저 떼게 되면은
작업이 결과가 화면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트랜스폼 어게인 변형을 반복해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타원과 세 개의 열린 패스를 같이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 패스파인더 보시면 뭐 옵션스를 눌러야지 하단 디바이드 부분이 보입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제 저랑 같이 학습하시면서 격리 모드 사용하는 방법 잘 활용하고 계시죠? 특히 패스파인더 사용하게 되면 그룹으로 인지가 되어서 이 그룹의 일부를 그룹 해제하지 않고 편집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색깔이 바뀔 오브젝트 두 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CMYK 각각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배치를 해줄게요. 자 꼬리 모양의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요. 자 40도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을 40도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해서 자, 맨 뒤로 보내기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 형태 보시면서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 부분에 배치할 장난감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 하이트 각각 10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안쪽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적용을 해볼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유니폼일 땐 비율에 맞게, 그러니까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정원일 때는 정원의 크기가 다른 정원으로 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타원 형태를 한번 해볼 거예요. Non Uniform 클릭합니다. 자, 허리젠탈과 버티칼을 각각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 90, 탭키 누르시고 입력란 이동한 다음에 버티칼은 3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자,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넌 지정하시고요. 필 컬러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방향키 이용해서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십시오. 자 이제 스타트 툴로 별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외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별은 흰색으로 그릴 거예요. 필 컬러 흰색, 스트로크 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중앙의 타원 형태 위에 겹쳐지도록 그리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드래그할 때 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반듯하게 그리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다시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가 큰 별을 하나 그려서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자, 중앙 배치 확인하시려면 온라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은 별의 형태를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르고 반듯하게 이동할 땐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lt 동시에 눌러주는 것은 지금 스타툴, 별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 상태로 전환할 때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면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드래그할 때 Alt까지 눌러주게 되면 복사의 의미가 됩니다. 자, 반듯하게 드래그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하실 땐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형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단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직선 그립니다. 수직선에 스트로크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자, CM 각각 40, 10을 입력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 나중에 할 거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하단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수직선을 조금 더 길이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다시 한번 오리엔탈 얼라인 센터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합쳐야 되죠. 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하게 되면 합치기가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합쳐준 후에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K100을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웨이트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요, 자, 이 장난감 모형 오브젝트에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룹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25도 회전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25도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면 전체 디자인이 다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화면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클릭해서 패널도 리셋을 해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방해 없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지에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 보시고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빠뜨린 부분 없나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합니다. 자, 처음에 파일 열어서 내 PC 문서 GTQ에 저장을 했습니다. 혹시 초반에 이 경로가 아니게 저장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경로 찾아 들어와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 덮어 씌우겠느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 라고 눌러주시면 덮어 씌우기가 돼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내용이 파일에 남겠죠. 네,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 상자 뜹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로바로 전송하시고 다음 문제 작성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다 완료됐을 때도 답안 파일 한 번씩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